진짜. 와, 진짜, 진짜. 근데 이거보다도 익혀져 갈 때가, 네. 이거 무 갈기 전. 아, 이거 무 갈기 전. 아니, 본인이 봐도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박준영 씨?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니까, 지금의 저보다는, 네. 저 약간 신인 때. 말랐을 때, 말랐을 때, 그래, 그래, 그래. 제가 요거 약간 살이 좀 붙었는데. 네, 말랐을 때, 맞아요. 저 신인 때 저하고 굉장히 똑같으신 것 같아요. 혹시 직접 봤으니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같이 한번 갈아볼까요? 같이 한번 갈아볼까요? 어? 이 사람 뭐야? 미안해, 같이 해보자. 뭐를 해보자. 아니, 뭘 해주세요?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이거 뭐 의형제 맺는 거 식으로 물을 가르면서 의형제를 맺. 정면 보고 일단은. 아니 물이 차가워. 온도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차가움 차갑잖아. 예. 자. 페이드 봐, 페이드 봐. 페이드 봐. 자 우리도 보자. 자.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에 물을 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갈아야 돼요? 아, 이게 잘 갈리면 이렇게 세 시. 와, 대박이다. 와. 야. 야, 방금 붙여놓고 먹으면 되겠어. 야, 어떻게. 야, 무생채무로. 자, 갑니다. 자, 물을 주세요 하고. 차량권을. 물을 주세요. 야, 그런데 이분 소질이 있습니다. 박준영 씨 거 우리 고민의 주인공. 아, 그래요. 아, 너무 놀랬네. 그래도 박준혁 씨랑 같이 이렇게 물을 가르셨는데 네. 나쁜 것만 얘기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도 좋은 점도 얘기해 주세요. 좋은 점 있죠. 좋은 점이 있으면 이제 식당에서 아주머니께서 어, 혹시 갈갈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네. 네, 지금 맞아요. 제가 갈갈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쓰는 사기 식당분이 이렇게 밥값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런 때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 네. 옥동자 닮은 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옥동자 닮은 애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말 가장 속상했던 거. 가장 속상했던 거는 휴게소를 가면 간식거리가 많잖아요. 예. 여자친구랑 이제 통감자랑 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저씨분이 이렇게 흘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눈빛도 싫죠. 네. 그 흘겨보면서, 아, 재수없어. 이러는 거예요. 왜 재수없어? 왜 재수없어? 옆에서. 아, 나 닮은 게 뭐 재수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건 박준영 씨가 더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왜? 왜 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닮았으니까 재수없다고. 닮았으니까 너도 재수없다. 못난 사람이에요. 닮았으니까 너도 재수없어? 네. 이렇게 말해요? 네. 혹시 여자친구가 네. 없어요? 네. 어, 여자친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때요?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진짜 웃기겠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닮아가지고? 네. 엄청 닮았어. 남자친구랑 같이 다닐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수덕수덕 돼요? 예, 한 번은 오빠랑 이제 미용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 뒤에서 계시던 분 아주머니께서 저 사람 박준영이다 이러고 한 아주머니는 아니시라 그러시고 그러다가 여자는 김재가 아니다. 여자는 김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여자는 김재가 아니다. 여자는 김치가 그래서 뭐 당황스러웠던 적도 좀 있었고 그때부터도 저도 좀 남 눈 시선 의식하는 건 좀 있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